신하님, 제가 요새 진짜 진짜 고민인 게 있어요. 은근슬쩍 오픈이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와! 제가 원래 고민이 전 10대부터 새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는데 딱 이제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임신한 상태에서 염색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천연 헤나 염색? 헤나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부과에서, 특히 접촉성 피부염하는 그런 피부과 선생님들은 저 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천연 헤나라고 하는 게 원래 인도 이런 데서 나오죠.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빨강색이에요. 빨간색이요? 빨간 갈색이에요. 되게 밝은 갈색에서 약간 빨간 빛이 나요. 진짜 100% 헤나라고 하는 거를 바르면. 우리나라에서 빨간 갈색이 되면 너무 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염색제 성분들을 섞어요. 잠깐, 그럼 천연 헤나라고 하는 것 중엔 천연 헤나가 아닌 것들이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천연, 유기농, 올게닉 이런 거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맞아. 것이고 뭐 아니요. 천연이라는 건 자연 유래라는 거고 자연 유래라면 자연은 생길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첫 번째 우리 염색제 성분 중에 대표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검은색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가 들어있는 것도 문제고 그럼 나는 100% 헤나를 하겠다. 염색 잘 안 돼요. 그건 좀 곤란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얘 자체가 접촉성 피부염을 지나서 이 천연 제품 때문에 생기는 기미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뭐를 발랐는데 왜? 계속 녹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기미가 되고 색조 침착이 된 경우들이 보고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부터 접촉성 피부염 학회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천연 헤나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케이스, 기미 악화 케이스를 찾기 시작해서 꽤 많이 모았다고 들었어요. 피부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천연 물질 중에 하나가 오딱. 아, 걘 좀 풀떼기, 풀떼기. 걘 너무 강력한데? 이거 도안고 천연의 대표적인 거. 이렇게 나오는 물고기. 아, 보거? 보거도 천연이. 천연에 있는 독버섯도 있고. 천연이라고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추럴? 아니, 천연, 내추럴 뭐 이런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엄나무 친구, 엄나무 있어요, 엄나무. 엄나무는 왜요? 엄나무 백숙 이거 있는데 네, 맛있는데? 걔는 더 심각해. 아, 진짜요? 옛날에 거기 중환자실 갈 뻔한 환자도 찾았었어요. 진짜요? 엄나무는 괜찮다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년차 땐가 2년차 땐가 어떤 분이 왔는데 오딱은 안 드셨대요. 아무래도 이상해. 이게 오딱처럼 올라온 거야. 봤더니 마당에 있는 엄나무 잘라서 드셨대. 건강에 좋다고. 이거를 다려 먹어? 그랬더니 다려 먹는다. 그렇군요. 또 있어요. 프로폴리스. 아니 그게 목에 엄청 좋다고. 그러면 이제 또 가려워서 내 환자가 되는 거지. 치약 때문에 여기 접촉성 피부염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프로폴리스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서 여기가 빨개지는 분들도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뭐 바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바르셨어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프로폴리스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특히 유기농으로 만든 유기농일 수밖에 없지. 벌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프로폴리스 치약도 못 바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오일 성분, 그건 색소 침착되는 오일들도 꽤 많아요. 햇볕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 시트러스 오일들 중에도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오일 선택할 때도 되게 밤에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연을 제가 역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알로에 때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 드물게 있어요. 알로에도요? 그 생알로에? 생알로에 자체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바르는 모든 것, 천연 아닌 게 더 안전하니 그건 아니에요. 바르는 모든 것에 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의사들은, 특히 피부과 의사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천연이라고 안심할 수, 천연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무장해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다. 천연도 닿았을 때는 뭔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접촉 피부염이 될 수도 있다. 너무 그런 유기농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기농을 인증하는 방법이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경우에도 식약처로부터 심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기본적인 안전장치, 게이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정말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고 연구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승인해주시는 분들, 임상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지 왜 내가 어제 바른 이 진액이 약이 안 되냐. 그럼 이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